2003년, 에런 레스턴이란 청년이요, 산악지대를 혼자 트레킹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좁은 절벽 사이를 타고 내려가다가 위에서 굴러 떨어진 바위에 이 오른팔이 껴버린 거예요. 일단 목숨은 건졌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에런 휴대폰을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행선지를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던 거예요. 인적이 굉장히 드문 산악지대였고 그것도 좁은 절벽 사이에 끼어있는 자신을 위에서 누군가 발견해서 구조해줄 가능성이 정말 희박했습니다. 에런이 가진 것은 500ml짜리 생수 한 병이었는데요. 이 물 한 병을 닷새 동안 조금씩 나눠 마시면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요, 이 좁은 절벽 틈 사이로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새조차 이 틈 사이로 보이는 게 하루 한 번뿐이었다고 합니다. 탈수 저체온증이 오기 시작했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상황에 이르자 에런은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결단을 내려요. 스스로 바위에 끼어있는 자기 팔을 자르는 거예요. 팔을 꺾어서 스스로 뼈를 부러뜨리고요. 주머니 칼을 꺼내서 근육과 힘줄을 잘라냅니다. 하필 갖고 있던 칼이 좋은 스위스 칼이 아니라 사은품으로 얻은 싸구려 제품이어서 자기 팔을 막 찌르고 썰어서 겨우 잘랐어요. 자신의 팔을 끊어내는 데 걸린 시간이 무려 40분. 당연히 마취는 없었죠.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해 가십니까? 이 에런의 일화가 영화 127시간으로 만들어졌을 때 절단 장면이 고작 3분 남짓으로 묘사가 됐는데요. 그 장면만 보고도 구토를 한 관객이 있었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에런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에게 힘을 준 것은 다름 아닌 감사의 태도였습니다. 바위에 끼어 있는 동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에런은 이렇게 답했어요. 천만에요. 저는 이 세상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에서 조금 더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런에게 일어난 기적처럼 감사는 우리에게 기적에 가까운 힘을 줍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무려 27년이나 수감 생활을 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를 생각해 봅시다. 만델라는 원래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그러니까 흑인 차별 정책과 싸우기 위해서 무장 투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40대 중반에 투옥되었다가 무려 73살에 노인이 되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서 그는 오히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꼭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다거나 노벨 평화상을 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부와 무장 투쟁을 했던 그는요, 27년 후에 오히려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지혜로운 마치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왔던 겁니다. 용서하되 잊지는 않는다 라는 슬로건 아래 과거의 인권 침해 사실을 낱낱이 조사하도록 시키면서도 단 한 명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만델라 스스로도요, 자신에게 가장 혹독한 박해를 가했던 전 대통령을 용서하면서 책임을 안 물었어요. 이 위대한 용서 덕분에 남아공은 진정한 흑백 화합의 시대를 열 수 있었습니다. 만델라의 이런 자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누군가 그에게 물었을 때 만델라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느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도 감사했고 땅을 보고도 감사했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고통을 줄이고 싶으십니까? 불쑥불쑥 화가 나고 자꾸만 조급해지고 세상 일이 내 맘대로 안 돼서 짜증이 갑자기 올라오곤 합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에런 레스턴처럼 극한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요. 넬슨 만델라처럼
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감탄이 저절로 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기술이 바로 감사하기입니다. 감사를 하면요, 실제로 뇌가 바뀌어요. 르메어 칼라바는 감사할 대상을 떠올리는 사람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놓고 뇌의 혈류량을 측정한 일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감사한 생각을 할 때 뇌의 혈류량이 훨씬 많았어요. 구글에서 감사 뇌의 혈류량이라고 치고 이미지를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두뇌 사진이 그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왜 감사하기를 많이 하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지, 노화는 느려지고 치매가 줄어들고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는 더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UC 데이비스의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 역시 학생들을 가운데서 지원자를 모집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감사 일기를 쓰게 했는데 아주 인상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 연습을 1년간 한 사람들은요, 질투를 느끼거나 신경질을 내는 경우가 줄었고요, 좌절감을 겪은 일도 현저히 적었어요. 로버트 에몬스는 연령대를 다양하게 해서 12살부터 80살, 80살 사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거기서도 결과가 똑같았어요. 에몬스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리학적으로 감사는 일종의 스트레스 완화제다. 분노나 후회 등의 불편한 감정들을 덜 느끼게 한다.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뇌가 더 잘 작동하고 고통을 참을 수 있는 힘을 준다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좀 견딜만한 것이 되지 않을까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일부러 감사하는 것이 좀 어색하다거나 혹은 감사가 좋다는 것을 알아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태도는요, 연습으로 길러져요.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이거를 감사를 위한 개입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부러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스트레스가 많고 무기력함을 느낀다면 시간을 정해두고 감사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했던 방법을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이 태도 수업의 집필 마감 단계에서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마감이 촉박해서 새벽 3시, 4시에도 졸음을 쫓기 위해 밖을 뛰고 온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클 때 저는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매 시간 단위로 맞추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일부러 감사할 거리를 찾는 거죠. 이 노트북 덕분에 글을 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아까 점심에 먹은 국밥이 너무 맛있어서 감사하다. 어려운 챕터 하나 잘 마무리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일부러 감사할 거리를 찾아 떠올리면요, 그 즉시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당장 효과가 있는 진통제나 다름이 없어요. 물론 이 태도 수업 안에는 감사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책을 쓰는 동안 저는 감사하기에 놀라운 기적들을 찾아보았고요. 저 스스로가 계속 적용하면서 체험을 했어요. 이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힘든 코로나 시대를 무사히 건너게 해줄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사는 우리가 겪는 고통을 순식간에 줄여주는 진통제 역할을 한다. 둘째, 감사를 하면 실제로 우리의 뇌가 바뀐다. 셋째,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삶을 바꾸고 싶으면 매일매일 감사하는 연습을 하라. 제우에서 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멘탈과 태도, 더 나은 우리 자신이 되는 방법을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신간 태도 수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